자, 여기는 신진도 그 옆에 위치한 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. 내비상에 그냥 마도라고 치니까 잘 안 나오던데, 이렇게 주차장 잘 갖춰져 있고, 저기가 신진항, 뭐 안흥항, 뭐 그런 곳이죠. 이 근처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, 바로 마도입니다. 자, 오늘은 마도 방파제 근처에서 낚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. 야, 뭐 도로 잘 돼 있고 주차장 그래도 뭐 그냥 비포장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태안 쪽으로 오실 분들 한번 참고하십시오. 만리포 천리포에서 한 30분 거리가 되겠죠, 여기가. 자, 오늘 낚시 한번 즐겨봅시다. 이런 쪽에 보시면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여기 있다. 이런 것들, 뭐 조그만한 것들, 그래도 다 컸는 것들. 아까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. 미끼는 그냥 돌틈에 붙어 있는 요런 것들, 요거 그냥 돌멩이로 깨셔가지고 살하고 내장 부분만 한 두 개 정도씩 끼워가지고 사용하십시오. 자, 위치는 조기만 살짝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뭐 190원짜리 플로팅 챕이죠. 위에는 3mm 캠이 꼽을 수 있고, 세팅은 전반적으로 이걸 그냥 찌라고 생각하시고, 오늘 우럭 낚시, 뭐 연안에 있는 우럭 잡을 때 사용하려고. 자, 이거 찌 스토파 위에는 한 개 다시고 밑에 두 개 다시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. 네, 그렇게 채비하시고 중간에 소형 도대 하나 달고 바늘 끝. 그냥 살살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기 보시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. 그 뒤로만 살짝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와서 낚시는 처음 해봐요. 한번 퉁 치네. 근데 야이씨, 뭐야 이거. 아, 10cm짜리 우럭, 10cm짜리 우럭, 10cm짜리 우럭. 아이씨, 누가 마도에 고기 큰 거 있다 그랬어. 돌아버리겠네. 다 요만한 건데 지금. 아, 뭐 다 애기 우럭인데. 마도에 어떤 유튜브 분이 왔다가 최근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. 그죠? 그분이 여기에서 뭐 우럭 큰 거 나온다고.
이야기를 하고 실적으로 잡으셨는 모양인데,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냥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. 참고하십시오. 그냥 뭐 큰 것보다는 그냥 자잔한 우럭이 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 거의 만조에 만조. 저거 벽 따라가지고 돌이 쫙 원래 돼 있었네. 옛날에는 여기가 무슨 선창에 있는 모양이에요. 발이 생기기 전에. 가시는 거예요? 네. 잘 안 되죠? 아예 집이 없는데. 우럭도 막 새끼만 나오네, 진짜. 지금도 이거 지금 또 작은 거 작은 거 아저씨 나오나? 지금도 우럭 작은 거. 이건 노래미네. 야, 오늘 노래미 첫수다.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작아요 지금. 아니 노래미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런 거. 요런 노래미 나요 지금. 자, 마지막 캐스팅하고 갑시다. 비도 오고 뭐 고기도 안 나올 것 같고.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낚시 나와가지고 우럭이 새끼. 아유, 우럭이도 참. 우럭이도 어떻게 그만한 우럭이 나오는지. 하여튼 뭐, 우럭이 새끼, 놀래미 새끼 해가지고, 요만한 것들, 다섯 마리 잡아보고 갑니다. 아따, 힘드네. 또 내일 또, 아유, 아우 다리야. 자, 내일 또 열심히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, 오늘은 이만 최소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 태안 근처에서 올 여름 잘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태안 근처 좋은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. 제가 서해 낚시는 잔병이라 가지고 잘 몰라요. 포인트 좋은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고, 뭐 루어, 원투, 뭐 치기낚시, 뭐 민장대 낚시, 뭐 아무것도 괜찮으니까. 아, 지금 현재 여기 뭐가 많이 나온다. 자, 태안을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장마 시작되는 거겠죠? 비도 서서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오늘 밤부터는 많이 온대요. 자,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서민낚시입니다.